안녕하십니까. 신터부리만 고집하는 엄선입니다. 자, 오늘 엄선. 새로운 세력이 있는 속에 백봉이들을 집어넣습니다, 지금. 새로운 애들 입양. 자, 지금 장딱 한 마리 하고 지금 암딱이 지금 네 마리인데, 지금 이게 새로운 장딱하고 지금 장딱. 예, 조개 장딱입니다. 지금 장딱끼리 지금 세력 싸움을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엄마가 이거 암딱 괴롭힌다니까. 자, 여러분들 장딱을 이렇게 넣으시면은 막 넣으시면 안 돼요. 장딱 한 마리에 백봉 같은 경우는 9대1입니다. 장딱 한 마리가 9마리 암놈을 거느립니다. 토종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막 매건드려. 야, 매 저래 하는 애들 잡아 뭐가 빼야 돼. 저 한 마리 나와야지. 이거 까먹어. 이거는 이제 까먹어 지금 잡아. 너무 별난 장딱들은 잡아 먹어야 됩니다. 자, 세력은 이게 별나다. 그러니까 총대장지. 세력은 9대1입니다. 9대1. 9대1이 제일 좋은 비율입니다. 제일 좋은 비율. 오, 저 이제 새로운 애들 들었다. 자, 그리고 횃대를 놓으실 때, 자, 여기 만약에 이렇게 이제 닭이 올라가는 횃대를 이렇게 놓으실 때, 이 횃대를 나무를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장딱이 많을 때 어느 놈부터 죽여야 될까, 어느 놈이 총대장일까 이렇게 할 때 나무를 비스듬하게 놓으면은 횃대에 제일 가장 높은데 올라가는 애가 서열이 제일 높은 애입니다. 예. 그럼 그런 놈을 바로 족쳐야 돼. 예, 최고 벨란 애를 이제 서열이 높은 애들부터 착착착. 근데 이제 만약에 종자를 좋게 만들려고 하면은 부화를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세력이 높은 애들. 먹을 때는 이 애들이 뼈이 간질러야 되는데 칸 먼지는. 맞아요. 그렇게 할 때는 먹어야 될 때는 이제 알 빼먹고 이럴 때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니까 애들이 알을 많이 낳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장딱이 한 마리만 있어도 충분히 다 이렇게 8마리 9마리 거느리. 근데 이제 이거 까망이 이거 장딱이라도 저 안면도 못 간다. 저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런 놈은 이제 잡아야 됩니다. 그 놈. 예. 근데 알고 보면 존마가 1인자가 아니라 엄마가 1인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이거는 저 암딸인데 못 가요. 아, 무조건 괴롭힌다. 대마 대드는데 뭐. 예. 그래도 횃대를 놔가지고 이제 서열을 확인한 다음에 목을 쳐야 돼요. 서열에 난 그 횃대 애에다 원님 한번 해. 약딱한 거 알 수 있고 시딱한 거 알 수 있고 정말 제일 최우시잖아. 맞습니다. 잘 먹어가 또 저 보면은. 자, 요거 지금 보이시는 건 백봉이랑 청개닭. 청개닭입니다. 청개닭이고 백봉 쪽은 알이 자대. 예, 자라요. 자라도 알은 더 청개가 나왔습니다. 아, 백봉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알통은 요렇게, 아이고 시골에서 보면은 요렇게 알통을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알을 담습니다. 요 알 담는 거에 대해서 혹시 또 제가 다음에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